지금 이제 거의 꽉 막힌 것 같아요. 경기를 내려도 일로 하수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정화조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바깥에 집 수정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잠깐만, 할아버지 불러드릴까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예? 1층 변기도 정화조를 해놨겠죠? 예, 정화조를 다 연결 해놨죠. 하수관은 정화조를 안 해놓으셨잖아. 해와나수는 별도로 해놨죠. 별도로 해놨죠? 예. 그럼 어디로 빠져나가요? 상수도 때문에 저 공사하는지 보니까 예. 일루에서 이렇게 해서 빠지더라고요. 예를 안 거치고? 예, 일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되죠? 예, 안 들어가요 당연히. 그리고 아까 마당에서도 눈을 틀어보니까 저 안으로 나오죠? 예, 안으로 또 이렇게. 네. 아, 이거 저때 또 미려야 돼. 아. 그치, 경기에 가서 물 좀 내려봐. 전혀 안 나오나. 안 내려줘, 두 번 내렸네. 예. 네. 그렇지, 이거 별도로 뺐어. 인생 꼬이싸! 꼬이싸! 여기서 합류했어요? 네. 여기가 맞다. 저 앞에서 합류된 게 아니고? 네. 이 측에 여기서 합류됐어요? 확실해요? 네. 아래가 안 내려가니까 이제 한 시간 전부터. 일단 저쪽 지금 주방에서 써도 일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를 내려도 일로 나오고. 그러니까 경기가 일로 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대부분이 됐다고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4층에서 내려도 안 나오고 1층에 내려도 안 나오고 막힌 거죠. 막힌 건데? 막히세요? 어떻게 되겠죠? 절로 나오네. 아, 절로 나오네. 뭐 차 있네. 막혀있네. 네. 이건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이게 거 이거 막아져 있고. 네. 배관 보이죠? 아, 네. 예, 12시 방향. 12시 방향이. 12시 방향에 나오죠. 그냥 막혀있죠. 네. 네. 막혀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여기 내려도 지금 절로 올라와요? 그거 모르겠어요.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다설은 거기는 이 주방 있죠? 네. 주방, 여기, 변기, 여기는 다 원라인 아... 한 통이고 저 끝에는 따로 나가요. 아, 따로 나가요? 절로 나가. 시발로로 바로 바로 일단 주방에서 쓰는 게 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 안에 기름이 차 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들어갔어요? 뚫렸네. 변기문 내려 또 뭐 내려가. 내려가면 돼. 오케이. 쓰면 어쩌고. 예. 계속 내리고 계시네. 계속 내리고 계셔. 네. 저 기름 덩어리도 보이죠? 주먹만한 거. 그런 걸로 이 안에 딱 몇 개 있었던 거예요. 한 3m, 4m 구간이. 앞에도 아 그럼 아까 샤프트 변기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가. 여기서 드르륵 치고 바로 나오잖아. 네. 가는 정치로 돼 있으니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죠. 아니 이게 싱크대 합류되는데 싱크대 어? 아까 좌측에 있던 게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는 거 네. 싱크대 합류되는 거라 싱크대 우측에 보이는 거 여기가 얘가 이렇게 가갖고 변기 두 개를 합류해 나갔고 이 싱크대 만나서 다 정화조로 가. 아까 예측한 대로. 아. 네, 일단 기름입니다, 기름. 이 물 밑으로도 엄청 갔거든요? 네.
저 덩어리들 보이죠? 이게 기름이에요, 다. 배관 안에서 나온 한 10cm 밑에는 다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이쪽으로 넘어가요. 네. 여기 반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리고 또 걸러서 여기 한 번으로 가고 그게 시쪽으로 나가요. 가신 분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